아, 하늘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답풍이 더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천불동 계곡은 눈에 보이는 곳 모두가 완전 비경입니다. 와, 정말 멋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설악산 천불동 계곡에 왔습니다. 이곳은 소공원 주차장입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천불동 계곡으로 올라갑니다. 설악산 일주문을 지나갑니다. 설악동 탐방 지원센터를 지나갑니다. 여기 앞쪽에 반달 가슴곰 조형물이 있습니다. 와, 앞쪽에 케이블카가 보이고요. 그 위쪽으로 건금성이 보입니다. 와, 멋있다. 건금성 옆에 있는 산 봉우리도 아, 정말 멋집니다. 비선대 2.9km. 와, 오늘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흥사 일주문을 지나갑니다. 부처님 상 앞에 보면 하얀색의 금강교가 있고요. 이 금강교를 지나갑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천불동 계곡을 현이치 금강교 앞에서 위로 올라가서 마선대, 비선대, 귀면암을 거쳐서 양폭 대피소까지 갔다가 다시 그대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요. 또 단풍 시즌이라서 산에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가는 이 설악산은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에 걸쳐 있는 산이고요. 산림청 블랙야크 한국의 산하 100대 명산입니다. 그리고 이 천불동 계곡은 설악산 외설악에 있는 설악산이 대표적인 계곡인데요. 지리산 칠성계곡 그리고 한라산 탐라계곡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계곡 중에 한 곳입니다. 신흥사에서 대청봉까지 이어지는 7km의 계곡이 있는데요. 비선대에서 오련폭포까지 약 3km의 계곡을 천불동 계곡이라고 합니다. 천불동이라는 이름은 계곡 양쪽에 솟은 봉우리들이 각기 모습이 다른 일천개의 불상을 모셔놓은 듯한 그 형상이라고 해서 천불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설악산에 아름다운 단풍을 보려고 그 천불동 계곡으로 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숲속길을 가고 있습니다. 숲속길이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풍나무인데 이 숲속길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계곡에서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와, 물도 정말 깨끗합니다. 이곳이 와선대입니다. 이 와선대는 그 옛날 마고선이라는 신선이 아름다운 경치를 누워서 감상했다고 하는 너럭바위인데요. 지금은 그 너럭바위가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앞쪽에 스님 닮은 돌도 있습니다. 이제 와선대를 받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 예쁘구나. 아, 계곡 목소리 좋다.
앞에 있는 바위가 비선대입니다. 이 비선대는 와선대에 누워서 주변 경관을 감상하던 신선 마고선이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바위입니다. 앞쪽으로 장군봉, 형제봉, 손녀봉이 있습니다. 저 바위들은 암벽 등반가들이 자주 찾는 곳이고요. 미륵봉 중턱에는 금강굴이 있습니다. 이제 비선대를 지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천불동 계곡에는 이렇게 맑은 웅덩이가 수없이 많은데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목욕을 했다는 문수담이라는 웅덩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앞쪽에 있는 계곡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조금 위로 올라오니까 단풍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예쁘다. 하늘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단풍이 더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와, 멋있다. 이 바위가 귀면암입니다. 이 귀면암은 천불동 계곡에서 우뚝 솟아있는 큰 바위이고요. 생김새가 무시무시한 귀신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귀면암이라 부릅니다. 이 귀면암은 천불동 계곡의 입구에 서서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귀면암을 봤고요. 다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앞에 있는 폭포가 오리온 폭포입니다. 이 오리온 폭포는 천불동 계곡에서 가장 웅대하고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깎아지름듯한 바위 골짜기 사이에 다섯 개의 폭포가 연이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리암 폭포를 받고요 다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천불동 계곡은 눈에 보이는 곳 모두가 완전 비경입니다. 와, 정말 멋있다. 양폭 대피소로 오르는 비탈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양폭 대피소입니다. 이제 양폭 대피소에서 물도 마시고 잠깐 쉬었고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리암 폭포를 지나갑니다. 아, 오리암 폭포 위쪽에 보이는 오리가 아, 정말 멋있습니다. 이제 규면암을 지나갑니다. 와, 아름다운 비선대를 지나갑니다. 와선대를 지나갑니다. 이제 멀리 설악산 소공원이 보이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산행 시간은 6시간 반 정도의 산행이었고요. 멋진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에서 멋진 단풍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설악산의 단풍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설악산에서 아주 즐거운 하루입니다.